안녕하세요. 왕초보 농부입니다. 기적이 일어났습니다. 고구마들이 이제 보니까 줄기가 다 일어났습니다. 물론 잎은 거의 말랐고요. 잎은 말라도 중간중간 몇 개는 잎이 좀 살아있는 것도 있고, 대신 그때 완전히 꺾였던 줄기가 비도 별로 안 왔는데 이게 다 일어났습니다. 그래서 또 알아보니까 이러면 잘하면 살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저 위에 있는 골은 한반 이상은 죽은 거 맞고요. 요 밑에 얘네가 꿀고구마거든요. 꿀고구마들은 일어났습니다. 그래서 어떤 애들은 또 캐보니까 잔뿌리가 또 나온 애들도 있고요. 다행히 두 골에서 고구마가 힘을 냈습니다. 이게 참 천만 다행인데요. 저희가 고구마를 또 사왔거든요. 얘 대신 저희가 자주 오는 게 아니라 고구마를 다시 심으려고 사왔는데, 얘네 이렇게 살아나는 바람에 사온 고구마를 어디에 심을지 엄청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얘네를 더 지켜보고 사왔어야 되는데, 고구마도 한 5월 10일 정도 되면 안 나온다고 해서 급한 마음에 저희가 사왔거든요. 그랬더니 이렇게 고구마들이 바짝 일어났습니다. 엄청 반가운 소식인데요. 이렇게 해서 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. 아무튼 그래도 죽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. 아무튼 제 입장에서는 기적입니다, 기적. 고구마가 살아서 죽은 일부분은 저희가 뺀 다음에 다시 심었고요, 옆에다가. 그 다음에 벌써 고구마를 또 사왔기 때문에 중간에 여기 골에다가 제가 삽질을 해서 또 심었습니다. 올해는 고구마 좀만 심으려고 했는데 똑같이 작년과 똑같이 또 많이 심게 생겼습니다. 어쨌든 새로 심은 고구마하고 저번에 서리 맞은 고구마하고 또 비교해서 한번 길러볼 예정이니까요. 아무튼 고구마 크는 거잘좀 봐주시기 바랍니다.